용자 TV. 안녕하세요.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가 백패킹 시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하고 다니는 커피 머신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같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보다는 동계에 주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간단하게 에스프레소를 한잔 내려 먹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휴대용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한 4만 5천원, 5만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좀더 저렴한 제품이나 좀더 고가의 제품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들만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양끝으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데요. 상단부에, 로고의 상단 부분을 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컵이, 뚜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푸고 눌러낼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이렇게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머신에서 컵을 추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뚜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여시게 되면 이 제품에다가 커피를 넣고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6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커피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그럼 뜨거운 물과 커피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출을 할수 있는 하단부에 추출할 수 있는 추출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겉에 이렇게 씌어져 있던 마개 부분에 커피를 털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원두를 넣어주시고요. 원두에다가 탬핑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냥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단부에 있는 추출기에다가 잘 뒤집어서 홈에다가 탁 소리가 날 때까지 잘 결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본체에다가 잘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다 돌려서 잘 결합을 해줄 거예요. 뒷면에다가 준비해 둔 뜨거운 물을 부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선이 있어요. 마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맥스로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에다가 켜서 잘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 밑에 마개에다가 추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티타늄 컵에다가 이게 300ml거든요. 300ml에다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방식은 이렇게 펌프식으로 눌러주시면 추출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추출이 되었죠. 추출된 원액에다가 뜨거운 물을 더 넣어서 아메리카노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TV